예, 안녕하세요.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. 오늘은 좀 재미있는 제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제 도그 오디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P1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USB를 연결해서 DAC로 쓸 수도 있고, 그리고 헤드폰 앰프로도 쓸 수 있습니다. 앞면에 헤드폰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뒷면에 단자를 보면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있고 USB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제 블루투스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블루투스 기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기기를 지금 어디에 연결을 했냐면요, 아이패드에 연결을 했거든요. 아이패드는 사이즈가 크지만은 아이폰보다도 훨씬 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. 기기 자체가 해상도가 떨어져요. 그래서 아이패드를 그대로 연결을 해서 들었을 때 소리가 좀 좋지 않았는데 요걸 달아보니까 소리가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,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연결 방식은 이래요. 요 단자는요, 한쪽은, 이쪽은 지금 전기를 충전하는 잭이고, 이쪽은 음악이 나가는 3.5 단자입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는 3.5 단자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. 3.5 단자 여기 바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단자를 한번 써서 이쪽은 충전, 이쪽은 음악이 나가는 그런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리앰프로 연결을 했습니다. 입력해서 들어가고 다시 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. 근데 이 기기를 쓰면서 좋아진 점은요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앰프가 여기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프리앰프를 두 개를 쓴 개념이 되는데, 이 두 개의 프리앰프를 쓰면서 아이패드 자체가 갖고 있는 조금의 약한 질감을 좀 보강을 해줬다고 할까요? 그래서 요 기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프리앰프가 두 개가 쓰면서 이제 좀 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. 그리고 이제 파워 앰프는 요 앰프를 썼습니다.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잠시만요. 제가 마이크 세팅을 좀 하고요. 마이크 세팅을 하고 한번 이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볼륨이 있어가지고 편해요. 볼륨도 되고 뭐 트래블, 베이스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.
Let's draw the curtain. Embrace the hours through the night. Close the blinds on that world outside. Until the night turns into day.잠시만요. 마이크 좀 제가 다시 세팅하고요. 잠시만요. 예. 아, 지금 제가 이제 기기를 보여드렸는데 이 기기를 쓰는 이유는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패드의 음질에 제가 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의 음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진공관 프리앰프를 하나 더 쓴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프리앰프가 생각보다 좋은 음질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프리앰프의 경우는 USB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기기하고도 같이 맞물려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볼륨 조절 버튼이 있기 때문에 또는 베이스나 트래블도 여기서 바로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DAC 용도로도 USB를 연결을 해서 DAC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기능을 소화하면서 하나의 필터를 더 끼웠다고 할까요? 그래서 아이패드의 음질의 부족함을 좀 보강하는 프리앰프를 하나 더 쓴 개념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기기는 현재로서는 제 세팅으로는 프리앰프가 두 개가 된 셈이에요. 그런데 이 기계만 가지고 파워앰프로 연결을 하셔서 쓰셔도 생각보다 괜찮은 프리앰프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요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저렴할 겁니다. 독 오디오의 P1이라는 제품인데 아무튼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저렴하게 진공관 앰프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갖고 계신 앰프에다가 요거 하나 더 끼우시면 현재 프리파워 연결돼 있어도 상관없고 인티에도 상관없고요. 어떤 앰프든지 쓰고 계신 상태에서 약간의 돈만 더 얹으시면 진공관 앰프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다. 이런 재미가 있다.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소리 괜찮고 기능도 충실하고 사이즈도 엄청 작아서 어디든지 들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은 노트북이나 이런 데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괜찮은 음질의 헤드폰 앰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고가의 엄청 좋은 하이엔드 제품 전혀 아닙니다. 그냥 저가의 가성비 제품입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놀랍습니다. 여기까지 독오디오의 P1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